여자들이 너무 소외를 당한다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후배 여성들한테 얘기하는 건 항상 이 얘기를 해요. 우리는 사회에서 정확히 후발주자다. 남자들이 선발주자로서 우리보다 한 5천 년 또는 뭐 만 년 정도 쌓아온 우리는 정치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네트워크도 별로 없다.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약점은 바로 이제 앞에 얘기한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. 근데 강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죠. 내가 가진 강점이 뭘까? 바로 이상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각입니다. 그리고 그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를 자기의 목소리로 바꿔서 낼 때 그게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무엇을 하시든지요, 우리가 사실 각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뭐 많겠습니까? 그런데 그럴 때 아 내가 사회의 한 부분, 그 다음에 역사의 한 부분에서 내가 하나의 여성으로서 또 이 큰 여성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일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 이거를 하는 생각을 하면은. 아 여러분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내가 되게 멋있어집니다. 내가 하는 일이 요거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굉장히 나를 멋있게 하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용기가 훨씬 더 많아지죠. 그리고 용기라는 거는 한 번 내면 두 번 내게 되고 두 번 내면 세 번 내게 되고 용기가 일상이 되는 거죠. 우리는 우리의 여성의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거는 맨날 겁을 먹으면 살아왔습니다. 내가 이거 해도 되나?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은 건가? 이거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까? 이런 거를 거기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겁먹고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. 그렇죠? 여러분 지레 겁은 먹어야 되지만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.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실수를 저지르셔야 됩니다. 훨씬 더 멋진 실수를 저지를수록 여러분들은 커집니다. 여러분들의 그렇게 멋진 실수를 저지르고 저 지레 겁먹지 않고 나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여러분들의 맷집이 좀 튼튼해져야 됩니다. 조금만 비판을 받거나 남의 뒷담화에 오르내리면은요 막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.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뭔가 해볼 만한 제목이 된 겁니다. 이제 남의 질투를 받고 남의 견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. 맷집과 배짱을 키우면서 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